MBC 이불 밖은 위험해인 사이트 권기려 기자 인기 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멤버 강다니엘이 바쁜 스케줄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았다. 지난 27일 밤 첫 방송된 MBC 3부작 예능 이불 밖은 위험해에는 배우 이상우, 워너원 강다니엘, 하이라이트 용준영, 엑소 시우민, 가수 박재정 등이 출연했다. 이날 강다니엘은 자신의 일상에 대해 혼자 게임하고 술 먹는다. 아침부터 엄청 젤리를 먹는다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된 일상을 숨길 수는 없어 보였다. MBC 이불 밖은 위험해 강다니엘은 데뷔를 앞두고는 4시나 5시쯤 일어나서 스케줄 준비하고 2-3시쯤까지 연습하고 숙소 와서 1시간 정도 자고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만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고백해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강다니엘은 및 프로듀스 100일 시즌 2로 탄생한 그룹 워너원의 멤버로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워너원은 2018년 12월까지만 활동하는 시안부 그룹으로 활동 시간이 다른 아이돌에 비해 짧아 빡빡한 스케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이불 밖은 위험해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 TV 이불 밖은 위험해 무리한 스케줄에 밥 먹다가 잠들었다는 워너원 강다니엘 잠을 주려.